네, 안녕하세요. 어제 갓 오브 라그나로크를 시작했다가 어제 드랍을 하고 무슨 게임을 할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 스토커 시리즈, 스토커 3부작이 스팀에서 3개 합쳐서 11,000원인가? 에 판매를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세일을 시작을 해서 이거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편이 이 섀도우 오브 초르노빌, 이게 체르노빌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쪽에선 원래 초르노빌이라고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1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스토커가 2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더라? 초르노빌의 심장이었나? 아무튼 그 2편 나오기 전에 딱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크네. 살짝 맛을 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누가 봐도 딱 옛날 느낌 나잖아요. UI 같은 것도 그렇고 마우스 감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조작에 마우스 감도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화면 돌릴 때의 감도인 거고 마우스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 게임이니까 감안하고 가야죠. 그리고 이 확장을 누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시거리 더 늘려줘. 품질도 더 올리고 안티는 더 올리는 게 좋은 건가? 모르겠네 잘. 이게 제가 스토커가 전신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메트로 2033을 옛날에 정말 재밌게 해봤었고 그 다음에 스토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그러니까 이른바 탈콥을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두 게임 다 재밌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메트로 시리즈나 타르코프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이 스토커라는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원본을 못 해본 거지 나는 그때. 이게 2007년작인데 이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게임인지. 일단 기본 베이스 자체는 그냥 타르코프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줄일게요. 이 살아남은 게 나은가? 시작하면은 내가 신참으로 나오더라고. 이 아저씨가 상인 같은 아저씨고. What have you got? A body. It came from the death track. It's got the mark. Well, you know the drill. Leave him on this the... This is a live one. Bullshit! You are lying! Let the zone take me if I am. Put it here!
쉴드 뭐? I think for this one 스티로? I can give you. 어떤 임무를 갖고 있었나 봐. 내가. 그렇죠. 요렇게 시작을 해요. 스트렐록이구나. 스트렐록을 찾아라. So marked one. I saved you. And I'm not going to pretend I did it to win favors upstairs. 어... You do some jobs for me. And we'll... 뭐, 엄밀히 말하면 안씨가 구해준 건 아니잖아요. Besides, keeping you busy might be a good way to deal with your amnesia. And I'll see what I can find out about your problem. I don't give a shit why you want to find this Strelok guy. I mind my own business. If you want to kill him, well, you must have your... What are you standing there for? Come closer. I don't bite. So, 이제 대화를 걸면 되나? The choice is yours. 시도로 믿지. Either I brainwash you like I usually do with other rookies, or I treat you like a real stalker. 신입이라 생각하고 알려줘. This is your personal PDA. This useful device will help you survive in the zone. And if you do die, others will know where and how. 와, 진짜 옛날 PDA 느낌이다. Just kidding. Here, let me remind you how to use it. Your tasks can be found in the first section of the... Most tasks have buttons which allow you to access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task. Remember... 예, 못 알아듣겠습니다. Got a job for you, Marked One. 님블이라 불리는 스토커를 찾아라. 그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옮기고 있는 중인데 다리 근처에서 사라졌네. 그를 찾아 죽었든 살았든 내 할 바 아니야. 필요한 건 플래시 드라이버에 담긴 정보야. 이 근처에서 울프를 만나 물어봐. 그는 분명 어디에 있는지 알 거야. 지금은 그게 다. 내게 플래시 드라이버를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이 아저씨랑 거래도 되던데? 이게 이 아저씨가 파는 물건들. 2만 루블. Ah, man, dog food is more valuable than this. 아, 잠깐만. 감도 조금만 더 줄이자. 너무 빨라. Good hunting, stalker.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걷기. 스페이스라면 점프. 컨트롤을 누르면 앉기인데 컨트롤에 쉬프트까지 하면 더 낮게 앉을 수 있대요. 맵을 누르면 타르코프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맵도 있습니다. 좌상단에 미니맵도 있고. 아, 빨리 피곤해진대. 달리면 달리는 중엔 총을 쏠 수 없고요. 잠시만요. 나 저거 지금 너무 줄 가는 거 너무 거슬리거든. 수직동기를 켜라 차라리. 줄이 심하게 갈 때는 보통 수직동기를 키면 괜찮아지거든요. 아, 그래도 가는 것 같은데? 저 고주사율을 켜볼까? 근데 60이 고주사율을 해야 하는 게 참... 그래도 가는 것 같은데? решили, что надо его потрясти, где чего у свободы спрятано. А он, значит, ни в какую не колется. 대장이 보고 싶어 한다. 예전엔 오터가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 믿기지 않아. 자네 오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그는 시범 교수였어. 가장 첫 해에 여기 왔고 존을 훤히 알고 있었지. 아, 존 맞다. 그 제가 VR로 해봤었던 어떤 게임도 아, 그 게임 이름을 까먹었는데 잠깐만. 다른 인물을 도와 평판을 높이고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면 당신에 대한 그와 그 친구들은 뭐 적을 아니, 총을 쏠 것이다. 오케이. 그 최근에 2편도 나왔었는데 그 1편을 VR로 나름 재밌게 했었어요. 뭐 하다 말긴 했었지만 야영지로 가보면 소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죽고 뭐 더 주워갈 거 없나? 얘가 대장이었어. 아까 혼자 깔짝거려 봤어가지고 울프 경험자. 그의 소대가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 구원 요청하는 게 고작이었고 동료들은 죽은 것 같았다. 내 대원 말로는 길 건너 오래된 차고에 있다고 했다.
대부분 신병들이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순 없다. 나보고 도와주라 이거죠? 아, 정찰병들이랑 합류해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Guys, I'm sending someone your way, so wing it. You may attack if necessary. Oh. 이 감성이 스토커 2 트레일러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 본 적 있었거든. 이런 느낌. 이렇게 스토커들이 앉아서 불가에 앉아서 기타 치고 있는 거. 제 올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라서 스토커 2는 이게 화면이 약간 지금 좀 보면 걸을 때도 좌우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고 이 게임 특징이라. 이것도 그나마 줄인 겁니다. 그 콘솔 키 열어서 제가 줄여 놓은 거예요. 미리 이거 안 줄여 놓으면은 진짜 막 좀 심한 사람들은 화면 잠깐 보자마자 바로 멀미할 거야. 이건 라이트를 킬 순 없나? 이 게임 컨셉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더 가져갈 게 없네. 아예 이게 야영지야? 뭐가 이래? 예, 소리 좀 더 키웠어요. 저렇게 미니맵에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는 게 참 친절해. 타르코프였어봐. 저런 것도 없어. 어? 저 뭐 음파가. 아 이게 그 내가 해봤다는 VR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아 반경 속으로 맞아. 인투 더 라디우스 이름 기억났어. 아무튼 인투 더 라디우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스토커에서도 이러는구나. 어? 가까이 다가가면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오 방사능 소리 들려요. 차가 고장나서 아예 만질 수가 없나? 가져갈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열 수 있는 상자처럼 보인다. 안 되네. 캔. 저런 거 나중에 먹을 수 있겠지? 지쳤을 때 사용해라. 얘네였습니다. Pipe down, man. Let me fill you in. 밴디트 수가 얼마나 되지? 7, 8명 정도. 입구에 2명, 건물 안 모닥불 근처에 2명, 좌측에 2명. 나 혼자 갈게. 이게 먹힐까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세이브 로드를 항상 생활화 하랬어. 빠른 저장을. 왜냐면 옛날 게임이라서 잘 튕기기도 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불러오기가 저거 기준이라고 세이브 로드를 생활화 하지 않으면 내 손해라고 들었어요. 바로 걸렸는데? 군대 놀래라 이씨.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권총이가 딜이 엄청나게 약한 거야? 어? 샷건이다. 아, shit. 근데 지혈 됐지라면 나중에 주워다 팔자. 어디 한 놈 남아 있을 텐데. 저기 남았었지. 너무 세게 맞았는데? 어? 저기 구급 상자였잖아 아까, 그죠? 그냥 써버리자. 피 없어. 구상 하나 더, 개꿀. 친구야. 플래시 드라이브 갖고 와. 다행이네. 거기에 숨겼다고? 아, 팬티 속에. 아티팩트? 아티팩트로 가득 찬 장소. 범죄 조직이 좋은 무장을 갖춘 채 떠났다. 완전한 보호복을 찾아라. 비밀 은닉처요? 오케이. 비밀 은닉처라. 임무. 가볼까 바로? 차는 못 타네. 반대쪽으로 가야 되시다. 저기 멍멍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요.
오, 징그럽게 생겼다. 성향 적. 이건가? 오케이. 여기를 건네주러 가면 되는 거고, 이건 뭐야? 부상당한 형제들? 뭔가 약간 둠 같기도 하면서. 좋은 것 같아. 옛날 게임은 옛날 게임만의 또 느낌이 있단 말이지.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이거 일단은 마을 가서 그 우리 스토커 쟤네 캠프 가가지고 방어복을 주고 가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씨 저거 너무 많다. 음파 같은 거. 어 아닌가? 여기 먼저 들렀다 갈까 그냥? 나 이제 못 달려. 아 설마 저게 아 저 청록색 저게 그거구나. 얘는 왜 시체가 돼 있었을까? 얘를 죽인 사람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뭐야? 위험한 거 아니지? 군인 같은 거 보이는데요? 저 끝에? 나 방금 봤어. 잠깐만 이거 근데 아 현재 위치 말고 임무 보여줘봐. 여긴 애초에 임무가 아닌 거구나. 제 군인 보여. 어? 뭐 이거 죽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장소는 당초에 왜 존재하는 거지? 1층 쪽도 뭐가 없어요. 도망치자 일단. 큰일 날 뻔. 저 멍멍이니? 지붕 아래? 아까 지붕을 봤는데 뭐가 없었거든요? 모르겠네? 어, 저 뭐야? 어이씨. 놀래라. 얘들아, 안녕. 나 좀 지나갈게.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 얘들아 미안. 지금 뭐야 방사능적? 조은인가 저기가?
요 아저씨한테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시드로비치. 아, 시도로비치. 사로잡힌 스토커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잃었음. 1500루블. 척 프로부터 정보를 알아내라? 아아 성공. Listen, Mark One. I've done some thinking, and anyway, here's the thing about Strelok. There's a stalker that goes by this name. They say he's found a path to the northern reaches of the zone. That is a virgin area, a real gold mine for artifacts. Yeah. Anyway, I can help you find him. However, as you can imagine, it won't be a free ride. You'll have to work it off. But in the long run, we'll both benefit. You're going to waste that Strelok fella and find out what happened to you, and I'll find... Well, I mean, I'll get my share of our mutual profit. So what do you say? Deal? 뭐 해야겠죠. 어쩔 수 없잖아. All right, listen. You mean business, I can see that. And I mean, we need guys like you. We're doing sort of an investigation with some other traders. We want to open up a path to the north, to the center of the zone. And near the center, something or someone is trying to hamper our progress. How the heck this Strelok managed to sneak through, I don't know. You see, there's this one area where your brain starts boiling. An eerie place. Once you have the briefcase, don't bring it here. Take it straight to the barman. He runs the stalker bar at 100 rads. I'll upload the coordinates. You'll need to go north through the garbage. 죽음의 트럭에서 발견했다. 아, 그래서 아까 데드 트럭이라고 그랬구나. 때때로 시체들을 싣고 저는 중심지에서 오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뭔가에 의해 부서졌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내가 발견됐다. 그건 상당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 전까지 죽음의 트럭에, 아 트럭과 거기에 실려있던 시체를 발견했었지만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 요런 것들이 또 있네요. 일단 거래하기. 어? 뭐야? 아 이거 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자. 아 놀래라 씨. 이게 내구도가 있네. 타르코프랑 똑같구나. 뭐야 이런거 되게 비싼데요? 방탄조끼 효율은 판금이 압도적인데 이건 갖다 팔자. 보드카. 보드카가 이렇게 싸? 권총은 한 자르면 돼. 결국은 타르코프 그런 느낌일 테니까 혈석 아티팩트. 어 이런 게 있네요? 체력이 200% 증가. 대신에 나머지 뭐가 좀 많이 내려가네. 됐어. 거래하기. Not bad. Some pretty good stuff you've got there. 3803루블. All right. Well, drop by if you get any more. 아, 호감도가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Well, 이런 식으로 good hunting, stalker. 제 스토커 인생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Убери оружие. Убирай оружие. Мьяны. О? 잠깐만, 여기도 뭐가 떠 있는데요?
누가 뭔가를 두길 기다리고 있다고? 지하실? 아, 지하실 창고 말하는 거야, 저거. 어? 개꿀. 헤이. 황금 보복 얘 안 주고 내가 써도 됐겠구나. 돌꽃 아티팩트요? 근데 난 저걸 줘버렸네? 괜찮아. 기본으로 돌아다녀. 지하에 뭔가를 두라는 거는 아마 창고용으로 쓰라는 것 같은데? 그치? 어? 뭐야, 창고로 쓸만한 상자가 없는데요? 뭐야? 위치는 여긴데? 야, 너는 뭐 복장이 그러냐? 거친 숫돌? 근처에 오래된 차고가 있다. 아, 이건 누르는 게 쓰레기장, 비상 경계선. 아, 진짜 타르코프가 요런 느낌으로 낸 거구나. 이제 알겠네, 좀. 일단 임무가 뭐뭐 있나요, 제가? 조니맨을 만나라. 군용 문서를 빼와라. 12년도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템을 잃어버리기 싫으면 이런 데다 넣고 다녀도 되겠네. 그지? Слушай, ну классно у тебя выходит. Как-то не цепляет. 근데 아티팩트는 по душе мне бы. 이렇게 끼는 거야? 아, 이게 약간 방어구 개념인가 봐요. 어? 근데 잠깐만, 옷은 어떻게 갈아입는 거야? 모르겠다 그건. 그러면 다음 임무 쪽으로 가볼까요?